자꾸 네 맘대로 문을 열어! 아니, 문이 열려있길래. 야, 너 뭐 하는 짓이야, 지금! 아니, 전해드릴 게 있다고 아까 말했... 아니,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? 문을 열어주지 말던가, 그럼.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... 아무래도 전설 씨 눈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밤에 겁도 없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무슨 일이냐는 뜻이지. 작가님이 무슨 남자예요? 남자가 아니면? 작가님은 성별을 뛰어넘어. 왜 뛰어넘어? 그 중요한 포인트를 왜 됐어. 전해줄게 뭐야, 그래서. 아, 이거 친구가 만들어줬는데. 어디로든 안내를 해야죠. 차라도 한 잔 내줘. 얼른 안 꺼져. 왜, 뭐 하려는 거야? 저도 이런 건 좀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이걸로 대신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. 너 그 입 안 닥쳐. 그게 아니라 듣기 싫으시면 나중에 혼자 천천히 읽어보세요. 여기. 내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그런데 이만. 많이 피곤하세요? 벌써 보내시게요? 왜요? 이거 무슨 상관이야? 아! 꺼져! 제발 좀 꺼져! 네가 주제 넘게 왜 자꾸 껴들어? 주제 넘게 왜 자꾸 상관이야? 주제 넘지 죄송합니다. 이만 가볼게요. 잠깐만요, 조준 씨. 잠깐만요, 조준 씨. 무대 안 봐? 못 봐. 마감 한 시간 남았어. 한때 천재 소리까지 듣던 문인이 언제까지 그런 삼류연의 소설이나 쓰고 있을 거야. 염장지르냐? 불량 선인으로 찍혀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인물이 뭘 쓸 수 있을까, 그럼? 그래서 삼류연의 소설? 차라리 안 쓰고 말지. 조국은 빼앗겼지만 나에게서 문장을 뺏을 순 없어. 오. 글을 쓸 수 없다면 난 유령이나 다름없으니까. 와. 해방된 조선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미친 듯이 쓸 거야. 해방된 조선에선 블랙리스트 같은 건 없겠지? 있겠냐? 없으니까 해방이지. 그럼 넌 다시 글 안 쓸 셈이야? 글은 관두고 난 이제 자유연애나 해볼란다. 상대는 있고. 설마 방금 말한 게 너야? 네, 작가님. 말씀드렸잖아요. 아직 사람 몸에 빙의는 못하지만 동물 정도는 가능하다고.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? 너 그 먹은 배로 아까 가려고 했잖아! 그러니까 전설을 내 집에 들인 것도 너고
USB 메모리를 삼킨 것도 너고 전설품에 안겨서 질척된 것도 너였다는 거네. 서운합니다. 전설 씨에게 위험을 알려 스토커로부터 작가님 목숨을 구해준 영웅담은 왜 빼십니까? 너 나와.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고. 어?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인데 허공에 대고 헛소리하는 것보다 개와 대화하는 편이 좀 더 정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? 새끼야! 너 안 나와! 어 그래, 네가 한 대 맞아야 말을 듣지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동물보호협회에 신고해서 내일 사회면 장식하게 해드려요?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 뭐요? 얘가 작가님을 위협했어요? 물었어요. 뭐냐? 어설픈 조국을 위한 키스 운운할 거면 제대로나 해, 제대로. 형님 맞지? 나 구해준 복면 형님 맞지? 대답해. 맞아 틀려? 아, 은인 대접 한번 받아볼까 했더니 네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짓말을 못하겠다 내가. 아니야? 미안하다. 대신 오늘 조국을 위한 키스 수업료는 안 받을게. 아님 복습 한 번 더 해줘. 이거 나 챙겨요. 아버지 유품이라며. 이걸로 나 오늘 목숨 구해준 값은 했다. 다쳤어. 무심하려면 끝까지 무심해. 괜히 몰라도 될 거 알아서 다치지 말고. 아, 오늘 일로 괜히 타심 갖고 그러지 마요. 이건 그냥 혁명적 전술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.